따라라라라 간단 휴게소 먹방. 아 너무 행복해 보여. 자, 떡볶이 한번 먹어볼 텐데요. 어머, 이건 전형적인 휴게소 쌀떡볶이? 왜 이렇게 신났어? 맛있어? 너무 안 매워? 살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어. 핫바도 먹어봐. 핫바는 괜찮은데. 야 근데 너 입에서 입김 나.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추워? 완전 초겨울 같아. 나 지금 너무 추워. 완전 초겨울 날씨. 그거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소스에. 아 여기다가? 응. 그렇게 먹을까? 저는 수제 핫바 먹어보겠습니다. 손을 만든 수제! 모든 것도 손을 만들지 않나요? 어때? 맛있어? 저번에 먹은 것보다 맛있었는데. 아 진짜? 여기 휴게소 성공이네. 딱 아까 보니까 기름이 엄청 깨끗하더라고. 놀러 가는 것 같아. 떡볶이 좀 먹으니까. 어? 엄마. 엄마가 발을 둥둥 구르네. 너무 맛있지? 진짜 맛있어. 하지만 나는 후회가 없다. 솔직히 있게? 빨리 앉아 먹자. 추워. 언니 너무 추워. 저기요. 패딩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오늘 진짜 경량 패딩 아니고 그냥 패딩 가겠네. 오 진짜 너무 춥다. 진짜 춥다. 완전 겨울 날씨다. 한 14도 이러지 않을까 지금도? 어 너무 추워. 빨리 차로 가자. 어 너무 추워. 지금 집에서 싸온 피크 김밥 크림치 찍은 거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엄마 이모는 잠깐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고. 피자 진짜 좋아.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요. 완전 맛집. 크림치즈 완전 가득 들었네. 뭐야 약간 진짜지 않아 크림치즈. 그냥 일반 틱톡에서 안에 크림치즈만 들어있는 거. 응응. 크림이 안 좋아하지? 일단 말았어. 맛있다. 간단하게 먹기 좋네. 일단 음주만 하고. 응. 다시 한번 먹을게. 겨울이야 겨울. 12월 같아. 좀 이러나. 경주 10월에 반팔 입는다며. 예전에 왔을 땐 그랬는데. 와 옥수수 빵 있어. 아니 이게 종류별 다 있네 여기는? 오, 와우 괜찮은데? 근데 뭐 이렇게 많냐 여기? 어 이건 뭐야? 뭐야? 뭐 치즈랑 뭐가 나왔나? 우와 그럼 사야지. 연유 우유 생크림 초밥밥? 어? 무치즈? 다 무치즈야? 쿤치즈 플랫브레드? 어? 무치즈? 이렇게 무치즈가 많이 나왔어? 오케이 다 산다고? 어 잠깐만 그래? 아 근데 이거는 말랭이야? 약하고 섞어주려면 근데 이거는 국산 아니긴 한데 국산이 없어. 어쩔 수 없지. 맥주 테라 어디지 테라? 두루두루 뚜 두루두루루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9시 반 정도 됐거든요. 아 근데 여기 진짜 괜찮다. 전 사실 맨날 엄청 비싼 숙소에서만 묵었었는데 여기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가성비 숙소라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깔끔해요. 화장실도 진짜 깔끔하고 이렇게 여기 중간에 가면은 여기 부엌이 있어요. 근데 숙소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깔끔하다. 여기서 3박 묵을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치 언니? 너무 좋지? 화장실도 진짜 깔끔하다. 그러니까. 어.
아니 근데 여기 사장님이 진짜 여기 깔끔함이 묻어나셔. 그치? 이불도 엄청 뽀시락뽀시락 되고 진짜 너무 괜찮다. 시골 친척집이야. 오 맞아 맞아. 아 여기 진짜 가격이 대박이지. 가격이 여기 진짜 호텔이 1박 가격도 안 돼요. 3박인데 오 너무 좋다. 너무 괜찮은데? 저도 후기는 좋겠어요. 어 여기 만점이더라고. 만점으로 줘야 되는데. 어 진짜 제가 완전 사진까지 찍어서 후기 남기려고요. 너무 좋다. 휴게소랑 중간중간에 조금 쉬긴 했지만 한 6시간 걸렸어요. 근데 저 혼자 운전해서 왔습니다. 이모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근데 오! 안 돼! 와! 진짜 이럴 일이야? 지금 처갓집을 시켜놨고 올 동안에 간단하게 맥반차 오징어를 맥주를 마시려고 했는데 맥주가 이렇게 대폭발을 했네. 와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넘치는 예! 예! 이거 먹어봐. 아 맛있어. 공주 치킨 다른가 잡다가 아까 CU에서 산 거 먹어보려고요. 뭔가 노티드라고 해서 되게 핫 아이템인 것 같아서 샀는데 이거 부합이 힘든 것 같은데 뭔가? 아니 아까 옥수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건 먹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에 나 편의점에 대한 굉장히 기대치가 너무 맛있어. 안에 가득 들었어요. 와 노티드가 원래 그 도넛 크림 맛있잖아. 그 맛이랑 비슷해? 응. 그 정도 아니야? 응. 비슷해? 노티드 한번 가야겠다. 근데 진짜 맛있다 언니. 괜찮은데요? 진짜 요즘 와 진짜 보컬이다. 진짜 이 정도가 나오다니. 언니 좀만 먹어봐. 응. 이거 그 들어있나봐. 아 근데 저는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 지금 순간 카메라 의식 오진다. 혹시 그거 아예 뜯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기쁜 척 하면서 뜯길래 너무. 원래 바로 이렇게 버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딱히 관심은 없어요, 저런 거에. 이거는 연유, 우유, 생크림, 수화빵. 이게 진짜 좋아. 연유, 우유, 생크림? 응. 다 좋아하는 것들만. 그리고 되게 크다. 아, 이것도 다 들어있네, 이게. 이건 그냥 뜯지 않을게요. 이런 디테일은 귀여워. 이렇게. 먹어봐. 치가 훨씬 맛있어요. 치가 드세요. 치가 진짜 그 에이콘에서 파는 그런 치가 맛있고 12시 1분이에요. 1분에 넣으니까 맛있네. 이거 반대쪽으로 먹으면 기본적으로 좀 더 맛있어. 이거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야? 전자레인지 돌리면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전자레인지 사용시 25초라고 적혀있어. 살짝 피자빵 맛도 나면서 치즈 맛이 되게 많이 나네. 요거는 언니 여기 크림에다가 붙여줄게. 원하지
응, 괜찮네요. 그래도 뭐 저녁에 그냥 간단하게 먹기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씻고 내일을 위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한 캔만 더 먹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크리미가 약간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어제 계속 잘 못 자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요 근처를 이렇게 돌려고 나왔어요. 지금 7시 조금 넘었습니다. 크리마, 드나마 봐주면 돼? 응? 아니 더울 줄 알고 크리미 두꺼운 옷을 요거 하나 챙겨왔는데 우리 크리미 여행 동안 단발 신사가 되겠구만. 날씨가 서늘해가지고 요것만 입게 될 것 같아요. 크리마 너무 모자가 씌워졌어? 크리마 앞에 안 보여? 얼음 있어 얼음? 나도 느껴줄게 일로. 자 안에 예뻐라. 가자 크리마 일로. 오고 줄 밟고 있으면 안 되지. 가자. 아침은 홍게라면 먹으러 나중에 가면에 왔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쉽다. 왜? 테라스가 반대쪽으로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반대쪽도 있죠? 강아지 왔나 봐. 어? 안녕. 어, 이것도 관심이 없어. 그러게 진짜 노관심인데. 아예 노관심인데. 짜잔! 홍게라면이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그치? 진짜 맛있다. 우와 맛있겠다. 얼른 먹자. 우와 맛있겠다. 맛있네. 근데 내 코가 나아야 돼. 신나래요? 응! 진짜 먹을 건 없는데 이게 국물 맛이 엄청 신나네. 니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다. 응!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이제 받아보자. 응! 에휴! 뚝뚝하면 좀 나와. 아침에 더 먹이죠.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항상 먹이죠. 주상절리에 왔습니다. 아니 근데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힌남노의 영향으로 막 곳곳이 망가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그래도 그림 같은 풍경은 보고 갑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나중에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야, 안으로 걸어가고 싶다. 아, 멋있어. 엄마는 우리 크리미 주려고 군밤을 사러 갔다. 엄마 군밤 사러 갔어? 저기요. 머리카락 먹지 마세요. 아니 여기 바람이 굉장하네요. 아무 소용이 없어. 점심은 맛있는 백숙을 먹으러 궁상각 치유라는 곳에 왔습니다. 되게 고즈넉하고 좋다. 이게 런닝맨에도 나온 맛집이래요. 과연 어떨지. 크림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궁상각 치유 백숙이 나왔습니다. 엄청 진해 보이는데요?
이게 녹슨가? 모르겠어. 되게 진해 보인다. 누룽지가 여기 이렇게 까서 다 녹은 것 같아. 그리고 파전도 시켰어. 맛있겠다. 여기서 이게 되게 맛있단 말이 많아 언니. 이 오이 무침. 아 진짜? 저거 먹을 수 있나? 준비해야지. 먹읍시다. 크림아, 크림이 당근 좋지? 누나도 밥 먹을게. 팔이 엄청 야들야들하다. 그죠? 응. 이거 딱 바로 내서 편하게 하네. 좋네. 당신 먹기 딱 좋다, 다시. 아니, 옆방에 파전 나왔나봐. 냄새가 아니야. 너 이거 봤구나. 어우, 매워. 야, 좋대요? 좋지, 너무 안 되겠다. 어우, 매워. 아, 언니 국물 대박이야. 그러면 왜 김치 어떻게 해? 왜? 왜 김치 안 먹었어? 왜? 맛있어 특이해. 그래? 김치 맛있는데. 그냥 먹어요. 김치 맛있게 해. 김치 맛있게 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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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저 젓갈맛 많이 날 것 같은데? 약간 묵은지였지 좀. 약간 묵은지가 아니야. 젓갈맛은 묵은지가 묵은 약간 볶음김치 같나 봐. 아 그런 맛 같지 않아? 응. 어우 네. 늦게 오면은 이게 없는 경우도 많대. 그 중에? 냉이가 들어왔어. 냉이야? 봄에 뜯어놨던 냉이가 뻣뻣한데 난 인삼이랑 인삼 아니야 엄마? 그래. 냉이야 딱 냉이 냄새가 나잖아 뭐가 그 인삼 아니야? 와 근데 국물이 인삼과 진짜 냉이 맛있다 국물 맛있게 파전이 나왔어요 지글지글해 어 그러니까 소리가 냄새가 근데 장난 아니긴 하더라 아까 옆방에 들어갈래 냄새가? 어 장난 아니야 파가 지금 말도 안 돼 맛있어 진짜 바삭바삭하지? 이게 너무 푹 구해져서 뼈만 이렇게 나와. 길 진짜 이쁘다. 크림아. 응? 길이 너무 예쁘다. 그치, 크림아? 일로 가자. 사이즈는 골라주시는 거예요? 옛날 교보고 들렸습니다. 사람 느낌이 뭔가 이상해. 오늘 저녁은 황소곱창에 왔거든요. 곱창집인데 이렇게 예쁜 한옥에 위치하고 있어요. 크림이랑 같이 올 수 있는지. 왜? 왜 엄마한테 따르면서 급신거리는지 모르겠어. 맛있게 드시죠. 경진이랑 생활이. 어, 나 너무 잘 따랐는데? 어. 엄마. 오고 가는 어, 맥주 속에. 말 많이 잘 따라. 운전하려고 고생했다. 아, 내가 또 운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 오, 잘 따랐어. 짠! 고기 꽉 차있나 먹어봐 먹어볼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엄마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대창도 맛있네 맛있어 이거 하나 있는 거 이리 와 우리 맛있네 정말 그래? 공개하는 거 아니야 국물도 맛있다고 하던데? 막창도 맛있어 이거 먹어 곱창 2인분 추가했습니다 지글지글지글
높아서 국물 있는 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날씨가 손정원 해주면 좋지. 맛있다. 또 맛있어. 소금이랑 똑같이 맛있는 건가? 야, 그럼 계란 맛있어. 계란이, 계란 넣는 게 맛있는 거 같아. 맞아. 우리 다른 데 계란 안 줘? 응. 계란 이렇게 넣는데 못 본 거 같은데? 야, 너무 맛있어. 아니, 나이스 샷.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검색해서 좋아하는 맛 아니었어? 삼계탕 그럼 좀? 좋아하는 맛이 많아. 365가지 정도 되는데 얘기한 7분째? 365번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안압지에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여기는 크리미를 데리고 올 수 없어가지고 둘둘 나눠서 지금 보러 왔어요. 엄마랑 이모는 봤고 저랑 언니. 아,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연못에 그대로 이렇게 비치네요, 나무가. 너무 멋있어. 약간 상큼할 것 같아. 시어끼는 것도 그리고 나랑 몰디브 갔어. 몰디브 한잔 할게요. 어우, 씻기만 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빠 산 거. 또 은근히 뭐 먹을 거 없을 것 같을 때 편의점 오빠가 너무 재밌었어. 완전 재밌었지, 나. 진짜. 진짜. 완전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랑 이모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진짜. 네. 추천. 젊은 사람들끼리 오면은 한복 괜찮은데, 좀 나이신 분들은 애매하잖아, 한복은. 그치, 그러니까. 그럼 우리 결혼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교복 진짜 괜찮은 거. 그리고 두 명한테 너무 새로운 게 엄마는 고등학교 생활한다고 그러고 이모는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본 셈인 거예요. 그래서 입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아, 저 여러 번 왔어.
안에 팥이 미세하게 들어있어요. 두꺼운 건 아닌데. 근데 확실히 한라빵이 나세요. 좀 이걸 좀 먹어요. 근데 이건 확실히 보리에 약간 구수함이 있긴 있네요. 씹을수록. 이것도 약간 똑같아. 이거 어, 그래. 생긴 것도 약간 보리로 만든 쑥 제떡 같기도 하고. 응. 아 근데 생긴보다 뭔가 먹다 보니까 좀 더. 하나 더 먹을까? 먹어가지고 아 그냥 이대로 자면 아쉬우니까 그냥 그냥 진짜 간단한 과자 한 개 스낵 종류랑 맥주만 조금 사야겠다 했는데 편의점에 간이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편의점에 간이 이상한 어쩌고 하는 사람 지금 마지막에 나오기 직전에 그 젤리 코너까지 완전 집요하게 뭐 하나라도 더 살 게 없나? 가다가 백스텝 돌아오는데? 맞아. 옥수수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 뭔가 더 고소한 맛. 잠깐 잠깐 이렇게 먹으면 너 매세야. 제 사람 매세. 맥주를 먹을 때는 매사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좋다. 그래. 맛밖 더 먹고 너무 맛있어. 그래, 그거야. 간단이랑 내 느낌. 응. 혜림아, 잘 잤어? 우리 애기 어제 잘 잤어요? 어젠 푹 잤어? 완전 똑신신했다는데? 어? 오늘은 기분이 좋아? 푹 잤더니 훨씬 낫지, 그림아. 아이고, 귀여워. 알았어. 일로 와. 아침은 불고기 떡갈비였어요. 연잎밥 세트 두 개랑 그리고 한우머리 세트 두 개 시켰습니다. 우선 비주얼은 엄청 좋은데요? 여기 연잎밥 그리고 이게 한우물에 저 이거 완전 먹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 생각처럼 아 그러네. 비주얼 좋긴 하다. 너무 맛있겠는데? 완전 진짜 맛있는데? 내 사랑 잡채. 이렇게 된 건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 응. 응. 일반 육회보다 뭔가 국물이 좀 고소해, 그치? 뭔가 참기름 맛이 많이 나는데? 떡갈비도 맛있네. 이게 불맛이 맛있어? 아, 피자인데요. 그래, 너도 같이 먹을까? 짭짤한 거 있잖아. 너무 먹어야 돼. 좀 먹어야 돼. 오늘 된장 찌개 좀 먹어. 어? 엄청 빨리 먹었네. 입맛이 돋구는 맛이야. 네. 어, 약간 해장된 거 같아. 느낄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맛있어. 언니가 후다닥 검색하니까 이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티라미수 롤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니 이날씨에 아이스 먹는다는 건 어떤 팩이지 언니? 아니야 시원해. 그치 크리마? 누나가 팩이라 좋다잉? 응. 괜찮아 맛있어. 맛있다? 다리 뒤로 빼고요. 한쪽씩 뒤로 빼고요. 다리 길어 보이게 엄마 다리 뺀 거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얼굴 좀 내려봐. 그렇지. 누가 봐. 하나, 둘, 셋. 했어. 소원 빌었다.
2번. 4번. 2번을 먹을까? 좋다. 이거 쑥. 엄마는 쑥 좋아하니까. 아, 쑥이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는 쑥이 쉽게 먹어줘야지. 아, 그럼요. 커피는? 아, 좋아. 어, 지금은 진짜 사람이 별로 없다. 알았어. 이렇게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식혜는 먹어봤는데 맛있고, 인절미도 하나 주셔서 사기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헐, 비주얼 너무 좋아요. 진짜 떡 완전 맛있어. 완전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쫀득해 보여. 쫀득쫀득. 맛있어? 장난 아니야? 쫀득하게 나왔대. 시켜 먹어야지. 원래 똥에 시켜. 어? 쑥은 어디 있어? 아, 밑에 있어? 요거는 쑥. 아, 그러네.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고전적인 스타일 같다. 너무 맛있는데? 엄마가 남겨오래. 꼭 남겨오래. 맛있어? 과연? 맛있을 것 같지? 괜찮아. 장난 아니야? 언니, 짱 맛있어. 아, 여기도 인절미 좀 들어가네. 어, 인절미 들어가. 이렇게 인절미랑 반반해서. 야, 오늘 좀만 쳤으면 아이스크림 못 먹겠다. 너무 맛있네? 아니야, 아이스크림 맛있네. 괜찮다. 어우, 잘 샀다. 이 조합이 좋아. 잘 어울려.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응, 맛있어. 분위기도 좋다. 완전 한옥한옥해. 내가 여기 앉으려고 일어나자마자 내가 바로 뒷산에 앉았어요. 아, 나 언니 없어진 거 같아. 언니 어딨어? 어딨어? 근데 언니 벌써 어딨어? 언니 안 나가게. 이런 데서 자리 잡는 거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떡이 또 하나 먹어봐야겠다.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게 저기서 떡매를 치잖아. 그러니까 더 쫄깃쫄깃해. 아, 그걸 만드는 거야? 어, 어, 맞아, 맞아. 아, 나 그냥 체험용으로 먹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사장님이 방금 나온 거라고 막 넣어보라고 준 거야. 그냥 네가 아저씨가 떡 줬어 이러길래 진심 모르는 아저씨한테 하나 얻어먹고 온 줄 알고. 근데 나 언니 황당한 표정 있어. 그 조세웅 그 결혼식 외양 같은 표정 주면서 나. 아니,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가 모르는 사람 준 걸 그걸 날 왜 줘? 아, 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쳐다봐가지고 하나 드실래요? 이런 줄 알았지. 근데 네가 또 네 이러고. 너무 웃기다, 그. 야, 이거 너무 웃기다. 밤에도 야. 그래서 6시까지밖에 안 하나 봐. 찾아가는 길이 좀. 어, 이거 애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 그니까 사진 찍어줄라 했는데. 예쁜 터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어, 약간 무서운데? 괜찮을까, 다은아? 오! 뭐해? 아! 숨 참아 빨리! 여기는 카페 히든시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와, 낮에 왔으면 더 끝내줬긴 하겠지만, 해가 지고 와도 너무 멋있네요. 와, 대박이다. 이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박이네요. 와, 진짜 좋다. 섞어서 나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내가 이제 호가가 좋다네. 그래? 얼마 바로
아니니까 그렇게 돼. 이거랑 1 플러스 1이야 샀나 보지? 아, 아니야 근데 맛있어. 항상 1 플러스 1을 굉장히 눈여겨보는 편. 근데 딱 들어오더라고. 어, 그리고 감튀 하나 먹을까? 어 괜찮은데? 어 그치 맥주도 괜찮지. 아, 이모는 뭐 할래? 어, 왜 새로운 거 나왔나 봐. 어 이 뭐야? 감튀로 크림치즈 특이하네? 이상하지. 어. 이모는 뭐 좋아할래? 글쎄? 푸시푸시 제일 좋아하는데 푸시푸시가 푸시푸시 없어. 항상 이런 데 푸시푸시가 없어. 아 이거 하나 사도 돼? 오땅 좋아 그치? 됐어. 나만 안 먹어. 나 음치 음치 파파야 음치 음치 탐정줄 터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두둔 진짜 오랜만에 먹는 데스페라도스. 왠지 이게 딱 끌렸어요 편의점에서. 하, 여행의 저녁을 이렇게 맥주로 해서 너무 좋다. 아, 오, 역시. 아니 뭐가 맛있네 뭐가 맛있네 좀 자꾸 연대를 먹게 되네. 액티랑도 은근히 어울려요. 아니 오늘은 진짜 날씨는 꾸리꾸리 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도 막 꽤 많이 와가지고 아 오늘 하루 완전 망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맨날 너무 재밌대. 사진은 쨍해야 예쁘긴 한데 그래도 뭔지 아시죠? 약간 흐릴 때는 놀기는 좋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재밌어요. 방침 좀 딱 되네. 네, 근데 엄마랑 이모랑 진짜 겁나 싸우는 거예요. 들을 수도 있어, 작게 얘기해야 돼. 근데 막 진짜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진짜 초등학생 싸우는 것처럼 그러고 싸우는 거 하루 종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근데 오죽하면은 불국사에 엄마랑 이모랑 둘이 데리고 냈잖아요. 거긴 크림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카페 가는데 제가 언니한테 언니 너무 평화롭고 좋다. 네, 불국사에서도 겁나 싸웠대요. 왜 했더니 엄마가 사진을 너무 못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봤거든요. 아 진짜 너무 웃겨. 아니 보통 키가 커 보이게 찍지 않나? 절 찍어도 한 140으로 보이게 만든. 그리고 구도가 너무 엉망이에요. 가운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게 주인공이고 사람은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 사진에. 내가 좀 빵 터지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 겁나 투닥대가지고 나 개인적으로 때마다 인간이 되게 좋네요. 또 하고 싶어. 과자를 조금씩 먹어볼까요? 감튀 레드페이너. 이거를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안 먹어봤으면 신상 아닌가요? 아 먹어봤던 것 같아. 이거 딱 만지는 순간 엄청 바삭바삭했던 게 기억나요. 너무 맛있어. 그럼 맥주 아니야? 진짜 따뜻하다. 맥주랑 최고. 오, 이거는 곰의 포테토 트리플 머스타드 맛이거든요? 트러플이 좀 황당해. 내가 볼 때는 농심이네. 시즈닝 똑같아요. 블랙셀빵이야. 블랙셀빵 트러플 맛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바로 알았어요, 먹고. 이거 그 맛인 것 같은데? 바나나 킥인데
아, 다람쥐 아니고 그거죠? 하. 그 다람쥐처럼 생긴 거에 한번 이렇게 치즈 묻혀서 있는 거. 그거 초코버전도 있고. 뭔지 아시죠? 그 맛이래요. 치즈 올라가 있는 맛. 아, 이름 알고 싶어. 초코버전 있는 것도 있고 막 치즈 묻어 있는 것도 있고. 뭔지 아시죠? 그 노란 거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렇게 다람쥐 작은 버전. 그 맛입니다. 제가 뭔지 자막에 꼭 적겠어요.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맥주를 샀을 때는 이런 약간 건어물류를 안 살 수가 없어요. 아, 맥주 하나 더 뜯어야겠다. 오늘은 딱 북한맛. 이거 맛있다. 문어맛 오징어? 되게 이거 특이하네. 오징어 몸부위를 문어맛 소스로 조미했대요. 문어, 아니 문어 먹고 싶으면 문어 먹으면 되지 문어 맛을 입혀야 돼요? 신기하네. 근데 안 딱딱하고 맛있어요. 저는 이제 한 캔만 더 가져와서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만든 생각들이 다 너무 성공적이네요. 또 기분이 좋아졌어. 미리 검색해보니까 여기가 일출 명소라고 해가지고 없어요. 오, 너무 멋있는데요? 저 등대 보이시죠? 쪼고쪼고 저기까지 걸어갈 거예요. 아, 오늘 생각보다 흐리지 않아서 해가 잘 뜰 것 같기도 한데 6시 24분에 뜬다 그랬는데 지금 한 6시 한 10분쯤 넘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지금 6시 26분인데 해가 없... 아니 뜬 거야? 안 뜬 거야? 아니 언니, 응. 내 마음속에 해가 뜬 거 같아. 이렇게 집에 가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아져요. 오늘 제일 따뜻한데? 오늘 날씨가 진짜 진짜 엄청 좋네요. 아, 따뜻해. 너무 좋다. 지금 엄마랑 이모랑 밥 먹으러 들어갔고 여기는 애견 동반이 안 돼서 저는 언니랑 기다렸다가 엄마랑 이모 오면 밥 먹으러 가려고요. 아, 언니 자연광 장난 아니다 진짜. 오늘 리튬 나와. 너무 좋은데?
집에 빨리. 너무 맛있다. 살이 달라요? 살이 엄청 시래. 맛있다. 여기에 이런 디저트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왔다가 휘낭시에는 한 30분 뒤에 나온다고 해서 밥 먹고 다시 와봤습니다. 아, 맛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되게 특이해요. 휘낭시에 세 개를 사봤어요. 플레인, 초코, 무화과 크림치즈. 지금 나와서 엄청 뜨끈뜨끈합니다. 아, 냄새는 너무 좋다. 8개 샀나? 이렇게 많이 샀어? 다른 맛이 또 나왔더라구. 봐봐. 귀엽다. 오. 이렇게도 있고. 이거는 플레인 아까 봤던 거. 그다음 여기다가도 담아주신 거 있어. 아, 이렇게 박스 담아주고 여러 개 사면 이렇게 담아주시는 것 같아. 뭔가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와, 진짜 예쁘다 언니. 와, 이거 선물용으로 괜찮다. 어, 너무 예쁜데? 어제 저녁에 왔던 카페 너무 좋아가지고 가기 전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좋다 진짜. 아니 낮에 오니까 더 좋네요 진짜. 뷰가 끝내준다. 그리고 엄청 커요. 완전 강추. 그거하고 내 생각에는 이 크로플 아니면 저 카카파이가 맛있어 보여. 그거 하나 사면 되지 않을까? 언니 카카파이 좋아하잖아. 그래 카카파이 한번 먹어볼까? 나 이런 거 고를 때 항상 신중해. 이게 약간 어색해 보여? 어. 나의 픽이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제보다 종류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역시 일찍 와야 돼.
아이스크림 맛. 우와 우와. 크림 맛.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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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어 싫어 싫어. 무섭대. 고베 김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어 색깔이 떡볶이 되게 보였어. 오랜만에 잡채는 떡볶이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맛있겠다. 먹어봐. 떡볶이부터 먹어봐. 다 맛있다. 엄청 쫄깃쫄깃해 보이는데? 맛있어. 엄마 밑에 잡채사리가 있어. 잡채사리 1,000원. 완전 싸. 야 떡볶이 너무 맛있어. 와, 떡볶이. 유문 스타일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와 윤기가 윤기가 장난 아니야. 잡채 잡채. 와 얘 이렇게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잡채를 그냥 주시는 거지. 그치 그냥 약간 서비스 느낌? 그냥 맛있네. 와 너무 이걸 먹어봐야지. 근데 김밥을 그 석관동 떡볶이 아. 고기 맛이야. 그치 그치 엄마. 근데 그만큼 매워? 거긴 엄청 매웠잖아. 안 매워. 아니야 별로 안 매워. 크림이 하나 딱. 거기보다 덜 자극적이야. 우엉을 얹어가지고. 우엉 따로 이렇게 주는 거야? 맛있어. 우엉이 엄청 쫀득쫀득하네. 우엉이 엄청 단데 김밥이 슴슴해서 너무 잘 어울려. 아니 김밥 자세히 보면은 별로 들어간 건 없어. 들어간 거 없어. 근데 이게 우엉이 다 했네. 아니 원래 황남탕을 사가지고 가려고 갔는데 밤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검색을 한 끝에 언니가 이상복빵도 유명하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있어요. 거긴 지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거긴 언니가 그거 할 수 있겠지? 할 수 바로 할 수 있겠지? 어제도 거기 있어 보이지 않았어. 아니 우리 지금 벌써 한 5시 돼가는데 집에 언제 가? 꽉 채운 그러니까 꽉 채운 3박 4일입니다 진짜. 아 여기 길 너무 좋아. 여기에서 어디거든. 아 너무 좋다. 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기 이런 거 있어서 나 한 1년 정도? 1년도 괜찮아. 그냥 공기를 가을을 보면 아 공기도 너무 좋다. 이상복 경주빵이 왔습니다. 여기는 웨이팅이 없네요. 다행히 웨이팅 없는 게 짜잔. 저희 집에서 먹을 거, 하람이는 줄 거, 그리고 저희 팀장님 줄 거까지 이렇게 한가득 샀습니다. 완전 많이 샀어요.